뉴스 속보입니다.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. 이번 폭발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치의 폭발로 추정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백두산에 존재하는 마그마 방은 총 4개입니다.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. 3년 전 발표하신 교수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 현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이들밖에 없다. 이제부터 전해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야. 리준평, 베이징 주재 북한 서기관도 우리가 포섭한 인물입니다. 이 리준평과 접선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1차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. 화산 폭발을 막겠다. 상상이 있지 않죠? 우린 그냥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